정말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은 아주 행복한 밤입니다. 부산 사상강변축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루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하셨어요. 사실 제가 고향이 부산이어서가 아니고 제 친동생이 사상구에서 태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진짜 그래서가 아니고요.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계신가요? 네! 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사상강변축제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금방 들려드렸던 곡은요 따따불이라는 저희 곡이었고요. 이번에 오로라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셔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새로운 곡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타요타요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타요타요. 감사드립니다. 타요타요 신곡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곡 끝나고 혹시라도 뭐 앵콜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는 해야 돼요. 하지만 해야 돼요. 약속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기분 좋게 한 곡도 할 수 있게끔 소리가 노래가 끝나자마자 딱 두 글자만 외쳐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그렇죠. 와 오빠이 진짜 멋있네. 아 지리네. 그럼 여러분들 믿고 타요 타요 먼저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타요 타요 내 심장 술을 타들어 가요
트로트계에서 엎드려 달바뀌는 오로라가 최고입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엎드려 봤든 서서 봤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커다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상 강병 축제가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우리 송수기 구청장님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해주신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언니 오빠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좋은 축제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여러분들의 축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라게 했습니다. 즐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목소리가 작아요. 즐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감사드려요. 그러면 앵콜 하셨으니까 저희가 메들리 한 곡 들려드릴 건데요. 뭐 부산 사투리로 하면 뭐 그냥 뭐 노랍이야. 뭐 있겠노? 뭐 앉아갖고 뭐 맞다 이거 언니야 맞지? 뭐 있겠노? 뭐 축제인데 뭐 제사 뭐 제사 지내러 온 것도 아니고 놀아야지 맞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춤추시고 노래하시고 신나게 노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콜파이 위로 박수 쳐주세요. 노래하고 춤을 잘한다 가슴에는 사랑이 슬픈 분 좋게 무엇
사투리 쓰는 거 좀 꺼림직해요. 왜냐면 TV에서 보면 부산 가시나다 이럴까봐. 그런데 박수를 이 지경으로 치시면요, 내려가고 싶다가도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못 내려가요. 박수를 이렇게밖에 안 주시는데 땀 흘린 값도 안 나오죠. 감사합니다.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약속이 한 곡 더 들려드리랍니다. 왜냐면 조금 더 큰 박수를 받고 내려가야 저희도 또 딴 데 돈을 벌러 가더라도 기분이 찝찝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부산을 넘어서, 아니 사상을 넘어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매번 올 때마다 더욱더 활기차고 박수 소리 큰 부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앵콜을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한 5만여 분 정도의 정말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한 곡도 들려드리고 감가서 모시도록 할게요.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신나게 선물을 위로 아라라라 아사이를 따라 아이 태백이로 가자라. 창문에 끼는 전화를 새해 Oh!